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차드 교수님께서 한류, 공유 저작물을 관통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이블 위에 저희 통역 리시버 채널을 1번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요. 1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실시간 동시 통역을 통해 국문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역 수신기를 이어폰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통역 수신기를 이어폰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어폰을 귀에 걸어서 착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널은 1번으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샘 리차드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신이 좀 원활한지 샘 리차드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샘 리차드 교수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Yes. 네, 잘 들립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결은 잘 됐고요. 이제부터는 센터장님께 제가 직접 마이크를 전달하고 그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프로페서 샘 리차드.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센터장입니다. 아는 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중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Yeah.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부터 공유 저작물과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네. 먼저 감사합니다. 월단 최진영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강의는 수백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와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제 비디오 중에서 공유 저작물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수업이 가능한 거는 공유 저작물들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국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유튜버들이 저희 제 강연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한국어로 자막을 달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제 강의에도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계기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어도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가 있었고요. 유튜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었죠. 제 강의를 보면서 번역을 하고 자막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공유를 하고 해외에서 공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리게 됐고 또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번역을 하는 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않아준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팀과 제가 원래의 그 창작물 권한을 가진 그런 콘텐츠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고 이 많은 사람 저희가 리소스를 가지고 있죠. 그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 제 일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들은
제가 보통 이 공유 저작물이나 퍼블릭 도메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한국 K-콘텐츠와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게 1985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거를 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공유하는 사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퍼지게 된 거죠. 제 강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소개가 되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을 일부는 주셨는데 교수님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 같은 공유 저작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CCL부터 한번 퍼블릭 도메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중요하죠.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막 퍼뜨리게 되죠. 한국인이 이거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한국의 언론 대기업들이 퍼뜨린 속도보다 이런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잘 만들고 한국의 문화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영향력 있게 퍼뜨리는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LA에서 그 콘텐츠 관련된 행사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말 그대로 혁신적인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재밌다고 생각하면 그걸 퍼뜨리는 데는 정말 혁신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무한정으로 계속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틱톡을 보거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고 또 잘 퍼뜨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콘텐츠들을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창의를 막는 그런 시스템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그 요소들이 창의성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지시나 그 규제적인 부분이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제가 뭐 기술을 잘 알진 못하지만 정말로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선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공공의 선을 위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한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니즈라기보다는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개인 기업의 이해를 충족하기보다는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집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단일한 노력으로 기술을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도 콘텐츠에 있어서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제 학생들을 보면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 한국의 학생들만의 또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를 누리게 되고 하는 데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중에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조건부 자유 이용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유지하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아티스트나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 저작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든 무언가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걸로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많은 강의를 올리지만 그리고 수백만 명이 보지만 그걸로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진 않거든요. 만약 사실 그걸 금전화시키면 큰 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돈이 1번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공유 저작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저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 유튜버들이 제 강의 영상을 가져다가 자막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비디오를 제가 공유 저작물로 하나의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작자라는 거는 사실 이 콘텐츠를 만들 때 돈이 1번 목표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신들 저처럼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제 생각을 제가 학생들이나 세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처럼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과 전체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교수님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억 뷰를 기록한 비디오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금전으로 하면은 미국 달러로는 한 200만 달러 정도가 될 거고요. 한국 돈으로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유튜버가 이 정도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한테는 이 정도 사실 너무너무 큰 돈이죠. 근데 이 미디어 기업이라든지 이 산업을 보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돈은 아닙니다.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 BTS만 예를 들어봤을 때 BTS 하나만 보면은 레코딩이나 음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돈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에서 정확히 일어났던 것들 보면 이 BTS가 이 이미지라든지 노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저작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저는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 K-컬처의 영향은 사실 그거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더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K-컬처라는 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요. 제 강의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제 강의를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 산업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씨.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질문을 받아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궁금해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또 던지기도 합니다. 아, K컬처에 도대체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K컬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최근 구가하고 있죠. 지난주에 LA에 K컨이라는 큰 축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세계 반대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폭력과 전쟁이 과해지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한국은 조용히 그 문화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K컬처가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은 문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K컬처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그 문화와 컨텐츠를 만들고 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K컬처가 인기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이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컨텐츠를 소개하고 접근시키는데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컬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쉽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정말 만든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K컬처의 다양한 요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믿고 신뢰하게 되고 또 동시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이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이 호감을 갖게 됐는데요. 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창조의 동적인 모습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한 K컬처와 K컨텐츠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 그대로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매력을 느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국을 제외하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의 그 역동성뿐만 아니라 기술의 역동성도 여기에 그 장점으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점이 굉장히 많은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 인기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향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와 다른 나라 콘텐츠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 질문 정말 좋은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갔었어요. 5월에 갔었어요. 5월 두 번째 주에 한국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가장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후변화 얘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는 10월에 다시 또 방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도 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 환경이 파괴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태도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기후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결국 인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가 전 세계 많은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을 보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뀝니다. 이 제가 말한 이 두 개 지역은 굉장히 인구층이 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는 굉장히 또 창의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술 같은 경우 기술의 발전은 그런 면에서는 혁신적인 문화의 표현이 앞으로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발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러한 중심에 있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사회학자들 다 알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칼 마르크라는 분의 그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 책에서 나온 문을 이 결국에 모든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기 중에 녹아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생활습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첨단인 것은 맞습니다. 문화면에서 기술면에서 첨단이지만 K-POP 콘서트가 미국에서 열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많은 그룹들이 왔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음악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었잖아요. 20년 만에 근데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미국에서 대형 콘서트를 여는 그런 상황이 20년 만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20년 뒤에는 또 생각 지금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들 혹은 대륙의 문화가 더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굉장히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 동적인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다이내믹을 유지하게 되면 한국은 계속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것들을 창의성이 묻히거나 어떤 규제를 받게 하거나 억제하지 마십시오. 꼭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나 창의적인 내용들이 꼭 돈하고만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을 넓게 열어주셔야지 한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겸손한 자세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국의 문화적인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규제만 하지 않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만 계속 주어진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계속해서 강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Do you hear that applause? 네, 많은 분들이 박수 주셨는데 늦은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0월 달에 한국에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직접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